인천에 위치한 계양산. 개 158마리가 있다. 전형적인 식용견이죠. 여기는 식용견 농장입니다. 작년 7월 동물권 단체 케어와 시민들이 모여 개들을 구조했다. 경매장, 이제 도살장이죠. 처분을 하려고 하던 상태였었어요. 복날 전에. 근데 개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경매장으로 넘기는 대금을 저희가 지불을 하고. 개들은 하나둘씩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모든 친구가 무사히 입양을 간다면 행복한 결말일 텐데.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한다. 개들이 구조된 지 9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158마리가 입양을 가지 못했다. 주종이 도사 믹스입니다. 도사는 알다시피 이제 맹견으로 분류가 되죠. 흔히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이나 또 개들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도사를 기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사실은. 모든 개가 입양 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고 개농장은 임시 보호소가 됐다. 개들을 일단 매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당시 뭐 250마리, 280마리 개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임시 보호를 해서 지금 여태까지 현재까지도 지금 여기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죠. 시민들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 모임을 결성했다. 시민 모임은 개들이 좀 더 편안한 공간에서 입양을 기다릴 수 있도록 임시 견사를 만들었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뜬장이라는 곳에 있죠. 그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개들이 매우 힘겹게 서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게 똥을 안 치워도 되니까 그 똥 치우는 것도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뜬장 철거를 하게 돼서 이쪽 개들이 저 위로 한쪽으로 다 올라간 다음에 하우스 견사를 져놓고 겨울을 나고 여태까지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죠. 문제는 이 땅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점이다. 지난 3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계양구청은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에 견사 강제 철거 명령을 내렸다. 시민모임 대표는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계양구청은 시민모임이 두 가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는 것과 가축 분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계양구청은 작년 12월에도 견사 철거 명령을 내렸다. 시민모임은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명령 취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켰지만 시정명령의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시민모임은 견사를 유기동물보호시설이나 사설보호소로 인정해서 과태료 부과나 고발을 막아달라며 인천시에 청원을 내기도 했다. 인천시는 보호소의 개들이 주인이 있는 개들이라며 구조와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문제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계양구청은 난처한 입장이다. 작년 8월까지 모든 개들이 개농장에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케어 측 활동가가 개농장주와 작성한 합의서에 8월 31일까지 모든 개를 분양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활동가는 관련 사안에 따르는 행정적 처벌 등 비용 일체를 감수하겠다고 합의했다. 개를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빼내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케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구청이 주장하는 이유다. 시민 모임도 계양산에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롯데가 등장한다.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 모임. 그런데 왜 롯데목장일까? 보호소가 있는 이곳은 롯데 창업자 고 신격호 회장 소유의 사유지다. 이 개농장은 저희들이 환경 개선을 했지만 환경 개선한 이전에라도 다른 개농장이면 굉장히 양호한 개농장이었어요. 개농장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은 개농장, 여기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는 개농장. 그런데 그런 곳이 안 가고 여기 왔던 거는 한편으로는 롯데 쪽에서 살리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럼 잠시 조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면 롯데 쪽 책임을 지겠거니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케어는 지난해 7월부터 롯데의 도덕적 책임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는 언론을 통해 창업주 개인 소유 땅에 기업이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 홍보팀은 롯데 창업주 일가와 케어가 지원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 계양구청,
롯데 모두 각자의 입장이 있다. 그리고 개들은 당장 갈 곳이 없다.